유대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명씩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 빌딩이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통임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쪼개서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을 이제 맨해튼의 사무실을 빌려주는 건 어떠냐.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그래서 이제 WeWork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8년이 지나고 지금 22개 나라에 74개 도시에 253개 로케이션에 한 거의 25만 명의 전 세계의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eWork라는 회사도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사실 공유 사무실이라는 데는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되게 많은데 WeWork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은 WeWork를 방문하면서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이제 스타벅스가 커피 시장에 준 임팩트하고 비슷하게 WeWork는 이제 오피스들을 이제 임팩트를 준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중국 상해, 중국 국경 뉴욕 시티, 서울 가도 스타벅스에 딱 들어가면 똑같은 하고 비슷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피스로 생각하자면 뭐 이제 뭐 리저스하고 이런 이제 사무실 임대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스타트업들하고 엔터프라이즈 큰 회사들이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제 교류를 하고 이제 많은 시너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글로벌리는 WeWork가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됐고요. So WeWork Labs라는 뭔가라고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제 개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저한테 되게 큰 임팩트 제 인생을 좀 바꾼 임팩트 아까 패널 톡 중에서 이제 대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MIT에서 이제 학사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하고 재료공학 공부하면서 이제 사실 엄청난 이제 생각의 변화가 왔죠. 대학교 가기 전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항상 이제 너는 착한 한국 아들로서 이제 의사 변호사 뭐 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크면서는 뭐 그 중에 하나 하면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이제 딱 대학교 가니까 갑자기 무슨 어마어마한 이제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제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MIT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50K entrepreneurship competition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100K로 바뀌었고 그다음 하버드 MIT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뭐 자기네들은 큰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자기 회사를 만들겠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페이스북이 하나 있었고요. 그때는 막 돌면서 우리가 사람들 프로필 찾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제 이렇게 큰 회사로 될 줄은 그때 그 당시에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창업을 제가 창업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고 그다음에 또 친한 친구 한 명이 드롭박스라는 회사를 또 창업한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마켓에 내가 조금 이제 더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2008년도 9년도 중국을 이제 좀 보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상해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 상해로 가가지고 제가 New Pathway Education라는 이제 EdTech 컴퍼니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왜 한국을 오지 않고 중국으로 가서 창업했냐. 그럼 저한테는 사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외국이니까 이제 뭐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상해 가서 막 엄청난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2014년도에 그 CVC라는 private equity fund한테 회사를 매각하고 이제 액세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2016년도에 왔고요. 이제 와서 이제 저는 지금 MP Equity Partners라는 개인 family office 투자회사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테라크라는 또 하나 투자회사를
그 세아재강 임태성 대표하고 손잡고 하나 또 오픈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많은 경험과 배움과 실패와 뭐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회사들을 이제 아니면 한국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WeWork라는 이제 WeWork Korea 대표 Matthew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아는 친구라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 WeWork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이 오피스들 많은데 WeWork Labs라는 거는 이제 로컬 마켓에 대한 회사들을 많이 이제 도와주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재밌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제가 한국 와서 되게 신기로운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 회사들이 이제 작은 회사들이 커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커가지고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임팩트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혼자서 그냥 투자해가지고 이런 거를 뭐 만들 수는 없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플랫폼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이제 WeWork Labs가 됐고요. 정확히는 이제 WeWork Labs가 뭐를 하냐면 보면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우리는 이제 Accelerator들하고 Incubator들의 파트너. 그러니까 미국 같은 케이스는 지금 500 Startups하고 이제 몇 군데 더 다른 뭐 Incubating하고 Accelerator 잘하는 회사들이 WeWork Labs 안에 들어와 있어서 파트너십으로 같은 공간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WeWork Labs에 apply하는 회사들은 그 이제 뭐 예를 들자면 Y 컴퍼니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500 Startups 가서 이제 커서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grow 되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교육이라고 이제 아까 패널 talk 분이 말씀하셨는데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업들에는 이제 창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 때 아니면 학교 시절에는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하지만 스타트업 막상 하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WeWork에서도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이제 회사가 많이 커가지고 많은 이제 early 이제 WeWork WeWork executive member들이 이제 이번에 SoftBank가 들어오면서 이제 엑시트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WeWork 내부의 펀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펀드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도와주겠다 하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스타트업들하고 큰 기업들하고 이제 교류. 이제 결국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는 큰 S 무슨 회사하고 좀 얘기 중인데 이제 블록체인하고 블록체인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제 여기도 결국 한국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만 보고 싶지 않고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을 보고 투자하고 아니면 뭐 이제 우리 회사하고 협업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WeWork Labs가 이제 네 군데가 생겼는데요. 현재 이제 WeWork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만 명이면 한국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8개 로케이션이 현재 있고 9월 달까지 이제 10개 로케이션을 오픈하고 그 중에 이제 네 군데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게 또 오픈한다 했죠. 네 군데 현재는 그 WeWork Labs가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vertical focused and space로 이제 운영하고요. 을지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험이 있는 중국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EdTech Education 쪽에 Focus and Space를 오픈했고 선릉역, 역삼역, 여의도도 또 WeWork Labs가 생겼는데 이제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파이낸스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FinTech, Blockchain 쪽에 Focus and Space를 우리가 오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릉역, 역삼역은 이제 Consumer Tech하고 그냥 General Tech Companies들이 다 오시는 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또 아까 이제 그 대표님 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자 창업자들을 아시안에 이제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WeWork는 이제 충분히 그런 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여자 창업자 백그라운드 가진 분을 모셔가지고 여자 창업가들을 더 서포트해주자라고 이제 입장이었어요. 결국은 뭐
이제 run out of time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가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를 이제 이해하려면 그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실리콘 밸리 가면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업 문화를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저는 결국 이제 MIT라는 곳에 가서 이제 스타트업의 문화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저는 이제 잘 여러분 위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어렸을 때 하고는 뭐 많이 당연히 바뀌었겠지만 제가 원 3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이제 스타트업 쪽에는 엄청난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걸 많이 보고요. 이제 우리도 이제 WeWork하고 WeWork Labs의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서포트를 스타트업들 대표들 많이 서포트해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역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계속 항상 말하는 거 비슷한 건데 이제 한국 대표들이 스타트업들 해서 글로벌 석세스를 해서 이제 회사 밸류에이션이 뭐 300억짜리가 3천억이 되고 결국은 큰 엑셋 해서 그분들이 다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해주고 도와주면 이제 엄청난 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의 스몰 파트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